아, 제가 요즘 정말 플래티들 때문에 환장하겠는데요. 치어 어항에 있다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녀석이 있고 바로 지금 꺼내줄 건데 여기 보시면 이놈의 플래티가 지금 여기 돌멩이 사이에 들어갔어요. 참 환장하겠는데요. 퇴근하고 올 때마다 온갖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가지고 이놈 살아있나? 안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서 아 정말 이게 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거의 살아있다. 아유, 어떡해, 미안해, 플래티야. 우와, 나왔다. 참나. 얘네들 진짜 환장하겠어요. 완전 말썽꾸러기 같거든요. 빵상.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녀석이 치어왕에서 나왔어요. 이게 치어왕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대체 어떻게 탈출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얘는 또 어디서 나온 녀석인지 한 마리가 또 생겼고요. 이렇게 지금 총네 마리가 있어요. 와, 한 마리 또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건지 모르겠는데 플래티들은 정말 말썽쟁이에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와, 빨로 빨로. 진짜 빠르네요. 10분 후. 제가 어항에 빠져버렸는데요. 와, 진짜 치어 너무 빠릅니다. 우연히 지금 쉽게 건졌는데요. 아유, 참. 애플스네일도 탈출을 하고, 이 플래티 치어도 같이 탈출을 했거든요. 아, 애플스네일 등에서 어떻게 타고 올라와서 나왔나? 빵상. 안녕하세요. 물놀이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항을 하나를 구입을 했는데요. 한몇달 정도 기다려서 드디어 저렴한 매물이 나와서 바로 가서 준비를 했어요. 짜잔! 원래 저의 생각에는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해서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와, 요 안에 생물들도 그대로 있어가지고, 여기 아이스박스에다가 생물들도 서비스로 담아주셨어요. 아, 그런데 물이 너무 적어가지고, 급하게 이 환수를 하려고 받아놓았던 물을 아이스박스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까이서 보실까요? 어떤 생물인지. 지금 얼핏 보면은 어떤 생물인지 아실까요? 아, 정말 이 녀석들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오는 길에. 그리고 여기 지금 새우 한 마리 보이실까요? 저이 녀석이 그냥 생이새우인 줄 알았는데, 아까 전에 아이스박스 위로 올라와서 좀 걸어 다니다가 다시 물로 들어간 걸로 봐서는 야마토 새우인 것 같거든요. 얘네들한테 물을 다 부어준 다음에, 아, 이 어항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청소를 일단 먼저 다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참. 새우가 왜 저러지? 갑자기 집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제가 또 왕새우 한 마리를 키우고 있거든요. 이 새우 녀석이 지금 낑낑낑낑거리고 있는데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새우 소환술은 아주 쉬운데요. 새우를 한번 소환해 볼게요. 짜란! 새우야 일로 와. 기다려. 앉아. 기다려. 재롱을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손. 내려, 손, 내려, 손, 내려,
기다려.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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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잘했어. 새우야, 아직 아니여. 기다려. 물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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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손. 기다려. 새우야, 앉아. 먹어. 지금 보신 강아지는 제가 키우는 새우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빵상. 예, 이 어항에 있는 녀석은 바로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찼기 때문에 안시들이 이제 한동안은 여기서 살 수 있을 거예요. 색깔이 원래 안시는 노란색인데 거기 가서 보니까 애들이 거의 뭐 다 흰색이 돼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을 좀 살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물이 좀 맑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녀석들의 상태를 살펴보고 어항을 빨리 세팅을 해가지고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어항 안에 있던 이 뭐 유목이나 이런 돌멩이 같은 것도 조금 주셨는데요. 여기에 붙어있는 식물들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플래티어항에 물을 좀 빼서 이쪽에다가 넣어주려고 하거든요. 이제 요거를 또 한번 입으로 빨아야 되는데요. 아, 이거 물 먹게 생겼는데. 아, 이거 있다. 보통 입으로 빨다가 제가 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요 녀석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기가 바람이 나오는 데니까 이렇게 해놓고 물이 나오네요. 와,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였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 사자 수조를 무한수 어항으로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어항에 붙어 있는 이런 뭐 전선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아, 처음부터 이게 아주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사자 어항은 옮기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옮기다가 지금 여기저기 이가 나간 데들이 좀 있거든요. 일단 뭐 그거는 제가 처음에 가져올 때부터 예상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 어항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를 해 나갈 거거든요. 먼저 여기 있는 이 앞판, 이거 정말 필요 없거든요. 그다음에 요거까지 두 개 다 제거를 하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아, 근데 이거 어항을 올릴 때 위에 거는 제대로 올렸는데 이 아래에 있는 어항 같은 경우는 거꾸로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뒷부분에 좀 깨진 게 있어서 아, 이거를 조금 빼가지고 다시 넣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 이거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빵상. 어항을 내렸는데요. 이 안에 그 생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무슨 뾰족하게 생긴 달팽이가 있거든요. 이 녀석은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키워본 적 없는 달팽이라 이 달팽이들도 다 찾아가지고 제가 한번 키워봐야겠어요. 와, 요 안에도 이렇게 생물이 있었네요.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올리지? 빵상. 어,
젖먹도 힘까지 내니까 이게 되네요. 와,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사자왕은 웬만하면은 처음에 만약 세팅을 할때잘 해놓고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와, 이 정도면은 뭐잘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것 같고요. 와, 정말 앞길이 막막합니다. 빵상.